네, 여러분들께서는 슈퍼파이터 스페셜 파이널 챌린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4세트가 잠시 후에 펼쳐질 텐데요. 자, 현재 스코어 2대1로 콩두팀이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클로이 모레츠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구성훈 선수로 화면이 바뀌어가지고 네. 예, 깜짝 놀랐습니다. 네. 구성훈 선수가 김건욱을 제압을 했어요. 예, 그렇죠. 동점을 만든 김건욱을 상대로 이제 구성훈 선수가 한 세트를 더 따내면서 네. 지금은 팀 콩두가 한 경기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건욱 선수가 이 젊음의 패기로 구성훈 선수도 제압을 해내기를 좀 바라고는 있었지만 구성훈 선수가 너무 노련했습니다. 그렇죠. 구성훈 선수가 뭔가 좀 단단해요. 네, 정말 무너지지 않는 이 단단한 벽을 감싸고 있는 구성훈 선수였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 구성훈 선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소닉 바라스 팀에서도 이제 굉장한 선수를 좀 내보내야 할 텐데 어떤 선수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예측을 해보시는 게 어떤지, 어떤 선수가 나오실 것 같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테란이 있기 때문에, 구성훈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프로토스인 박재현 선수 카드를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니면 태태전을 좀 잘하는 정민기 선수도 네.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남아있는 종족이 이제 저그가 이제 유일하게 김건욱 선수였는데 저그가 아웃이 됐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그 종족 카드가 테란 아니면 프로토스거든요. 네. 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박재현 선수를 바로 내보낼지 아니면은 뭐 정민기 선수, 조기석 선수 뭐 이렇게 이제 테란 둘이 또 있거든요. 네. 이 선수 중에서 나오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콩두팀에서는 박세정 선수와 구성훈 선수가 나왔고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 선수들을 상대할 만한 이렇게 숨겨둔 카드가 좀 있을 텐데 아니면 숨겨둔 카드를 먼저 꺼내들지 아니면 좀 후반부로 냅둘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성훈 선수를 끌어내리기 위한 어떤 카드가 나왔을지 소닉 바라스의 다음 선수는 누가 될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누가 나왔나요? 정민기 선수입니다. 선수. 자, 정민기 선수. 네. 다른 종족전은 몰라도 테란전의 성적은 5승 4패죠. 자, 이렇게 태태전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구성훈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테란전이 30승 32패 48% 정도인데 사실 이제 정민기 선수의 어떤 그 승률은 55% 정도. 물론 그 다전은 아닙니다만은 5승 4패 나머지 종족전보다도 테란전에서 조금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성적을 지금 가지고 있는 정민기 선수라서 네. 최대한 지금은 테란 대 테란전으로 구성훈을 잡아라라는 특명을 지금은 갖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쵸. 테란전에 특히 자신감이 넘치는 정민기 선수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정민기 선수가 레더 게임에서도 태태전을 굉장히 즐기했던 선수고 제가 연습하는데 봤었거든요. 네. 봤었는데 태태전에서 김성현 선수와도 맞붙을 만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과연 이 단단한 테란 구성훈 선수를 정민기 선수가 네. 부셔낼지 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기 선수가 또 네. 가장 어린 아까 김건욱 선수와 동갑인 선수거든요. 이 친구도 굉장히 어린 친구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어떤 그 패기를 바탕으로 아까 박세정 선수를 잡는 김건욱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좀 자신감을 얻었기도 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을 바탕으로 되게 까다로운 그리고 뭐 올킬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법한 실력을 갖고 있는 구성훈을 상대로 정민기 선수가 선전을 해준다면은 그 100일 동안의 합숙이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정민기 선수가 STX 온라인 연습생 출신이기 때문에 네. 뭔가 좀 배운 것도 많고 네. 그다음 또 개념도 남다를 거예요. 프로 못지않은 개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온라인 연습생 출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실력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선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오늘 경기 오늘 경기 때문에 군대도 밀었대요. 이 정민기 선수가. 네. 군대를 빨리 갔다 올수록 좋은 건데. 야, 이거 진짜 이번 슈퍼파이터 스페셜 파이널 챌린지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이 다섯 명의 선수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챌린지가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군대까지 미룬 이 도전. 정민기 선수가 구성훈을 상대로 어떻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자, 네 번째 맵은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양 선수들 모두 준비가 완료가 됐고요. 서킷 브레이커에서 펼쳐지는 오늘의 네 번째 경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기 만나보시죠. 자, 먼저 보시는 정민기 선수 진영입니다. 노란색 네, 11시 테란. 노란색 테란이 정민기 선수. 자, 이 맞서는 구성훈 선수입니다. 빨간색 테란 5시 진영이죠. 네, 구성훈 선수는 올라와서 내가 경기에서 나머지 선수들 모두 다 제압하고 끝내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올라왔을 텐데 정민기에게 덜미를 턱 잡힌다. 네. 그렇게 되면은 경기는 묘하게 또 흘러가게 될 겁니다. 과연 묘하게 흘러가야지 재밌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이제 스코어가 2-1로 콩두 팀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정민기 카드를 꺼낸 소닉 바라스 팀이 2-2로 좀 끌고 가야지 뒤쪽에 구성훈 선수 뒤쪽에 남아 있는 선수들은 쟁쟁하거든요. 그렇죠. 우승자 출신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민기가 여기서 좀 파이팅 넘치는 그런 네. 마인드를 갖고 게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태태전인데 지금 대각선이지 않습니까? 네. 보통 대각선이면 굉장히 장기전이 많이 나오는데 양 선수 모두 다 태태전의 장기전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 좀 벌처라든가 탱크 골리앗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 밀어붙이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굉장히 재미있는 치고받고 하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구성훈 선수가 전체적으로 좀 공격적인 선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테란 대 테란전이라고 해서 반땅 싸움 이런 것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정민기 선수에 대해서 또 모르시는 분들 있으셔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먼저 나왔던 김건욱 선수와 동갑이고요. 역시나 21살 나이가 굉장히 어린 선수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정민기 선수 하루 10시간 정도를 연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만 자고 네, 예, 하루에 10시간 자네요. 정도. 예, 많이 자네요. 저는 한 4시간 정도 자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95년생이고 그리고 이 정민기 선수가요. 네. 막내인데 이상형이 있대요. 예. 천보영 캐스터가 물어보셨잖아요. 네. 이상형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 그 정민기 선수의 이상형이 누군가요라고 천보영 캐스터가 질문을 했는데 네. 천보영이라고. 네. 야, 맘에도 없는 말을. 거의 이제 아니. 95년생이면은 나이 차이가 아유 아닙니다. 네? 예. 네. 자, 근데 지금 네. 있어도 빌드가 양 선수 똑같아요. 예, 뭐 놀랄만한 네. 상황은 아닌데 감사합니다. 예.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뭐 놀랄만한 상황은 아닌데 이상형이 네. 조금만 더 해도 되죠? 아, 예, 예, 예. 예. 조금 왜 천보영이라고 그랬을까요? 글쎄, 참 취향이 독특한데 뭐라고요? 네, 뭐요? 뭐라고요? 네, 그리고 임진복 선수를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이 선수가 임진복 선수의 경기 플레이도 굉장히 많이 봤던 선수이기도 하고 배울 점이 상당히 많은 선수가 배울 임진복. 점이요? 네. 예, 배울 점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일단은 임진복 선수를 많이 좋아한대요. 예, 그리고 이제 원래 구성훈 선수를 만나고 싶어했던 선수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진짜 테란 대 테란전에서 좀 자신감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5명 선수 중에 누가 제일 만나고 싶냐라고 했더니 테란전이 좋아요라고 말해주지도 않고 그냥 저는 구성훈 선수요. 구성훈이다. 무조건 구성훈이요. 이랬거든요. 예, 구성훈 선수도 아니고 구성훈이다. 네. 예, 구성훈 만나면 내가 이기겠다. 이런 느낌으로 뉘앙스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정민기 선수가 평소에는 뭐 6시간, 8시간 잔다고 했는데 어제는 새벽 3시까지 연습을 하다가 집에 갔다고 해요. 이몽규 해설은 어느 정도 자나요, 평소에? 저는 보통 한 하루에 4-5시간 정도밖에. 이렇게 방송에 마이크를 들고 거짓말을 합니까? 편에 밀지 마시고요. 자고 있다가 네, 요새는 자고 좀 있다가. 늘었습니다. 한 6, 7시간으로. 혹시 네. 선수 시절에는 그러면 이제 어땠습니까? 선수 시절에는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을 했는지 하루에 그냥 자는 시간은 3시에 자고 일어난 시간은 8시에 일어나고 그 시간 빼고는 설거지 하는 시간 빼고는 다 연습했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연습을 약 1시간 정도 했다는 얘기고 나머지 9시간을 이제 설거지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네. 예, 농담이고요. 시간보다 설거지 한 시간이 더 많은 거 아니죠? 네. 아니죠. 그냥 네, 웃자고 하는 얘기였고.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토리 두 개까지 올라갔고요. 둘 다 지금은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빌드 자체가 아까 이몽규 해설이 말씀을 해주신 대로 빌드 자체가 똑같은 출발이었기 때문에 그쵸. 현재까지 흘러가는 상황은 똑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날 수 있는 거는 컨트롤과 판단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정찰이 조금 빠른 쪽은 정민기 선수이기 때문에 정민기 선수는 자, 근데 이거 들어가면 안 되죠. 자, 올라가서 놓쳤어요. 3팩토리까지 올라가고 3팩까지 다 봅니다. 이거는 정민기가 지금 벌초를 한번 찌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팩토리가 3개까지 늘어났다는 거는 벌초를 한번 찌르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구성호는 2팩토리에서 탱크 골리앗으로 막아줄 수도 있고요. 네. 이거를 서플라이 디프로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예, 네. 구석에 지금은 지금 뭐 하나 짓고 있죠, 구성훈 선수.
스타포트 보고 맞춰가는 겁니다. 분명히 그쵸. 상대방의 공격을 어차피 들켰기 때문에 안 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상대방이 안 와도 내가 견제를 떠나면서 추가 멀티를 더 일찍 할 수 있는 공격 방법이 무엇이냐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한 겁니다. 이게 노련한 거예요. 아, 역시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구성훈 선수입니다. 정민기는 4팩토리까지 늘어나고요. 벌처에 걸렸지만 그래도 이빌드를 밀고 나가겠다라는 정민기 선수의 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걸렸다고 해서 빌드를 반드시 바꾸는 것만이 정답은 사실 아닙니다. 테란 대 테란전에서 그렇죠. 그냥 밀고 나가서 상대가 3팩만 지금 눈에 봤잖아요. 네. 그러면 4팩은 못 봤다는 얘기니까 4팩 양을 못 맞고 3팩에만 어느 정도 수비를 하기 위한 대비를 하고 있다가 4팩 벌처가 와서 먹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보기는 해야 됩니다. 자, 구성훈 선수 스타포트 준비하고 있죠. 일단은 이러면서 정민기 선수의 배럭이 구성훈 선수의 본진까지 들어가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아직 많이 걸리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민기 선수 1군 한 마리 돌려가지고 먼저 구성훈 선수의 앞마당 쪽에 갖다 놔줄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베럭스가 도착해서 앞마당에 벙커가 있네 그리고 병력이 있네 이러는 타이밍에 레이스가 나와서 베럭스 터트립니다 그냥.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네.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탱크 뽑아가면서 지금은 수비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자 이거 지금 드랍십 네. 투머신샵이 달려있는 걸로 봐서는 추가적인 벌처는 투탱크로 네. 계속 막겠다라는 거고 자신은 오히려 사벌처를 드랍으로 통해가지고 정민기 선수의 심장부를 노리겠다 약간 이런 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벌처가 다 밖으로 나와있죠. 예. 자 아래쪽에 레이스가 나와서 벌써 출발을 한 거죠? 아니요 드랍십이요. 아, 드랍십. 네. 예. 드랍십 사벌처 드랍으로 일단은 상대가 오는 것을 대항을 해서 이후에 이제 탱크 다수로 예, 수비를 하고 그 다음에 상대가 공격 오는 타이밍에 벌처로 앞마당 쪽에 있는 일군들을 좀 속아주겠다 이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정민기 추가적인 벌처를 지금 나가면 이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집니다. 떨어졌어요. 네, 대공이 지금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랍십으로 이렇게 아케이드가 가능합니다. 네. 정민기 선수도 뭔가 피해를 줘야 되는데 대공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머리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었나요 앞마당 쪽에? 아무리 아직 네,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자 벌처로 한번 들어가 보지만 시드 모드까지 돼 있고 거기다가 벌처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마인 배설도 다 제거를 해버렸고요. 네, 그러는 와중에 드랍십은 계속 지금은 이거 잡으려면 한 세월이에요. 그렇죠. 예, 아머리 아직 완성도 안 됐고 저거 지금 아머리 짓는 거 저 SCV 한번 끌어주면은 진짜 좋은데. 굳이 뭐 저걸 안 잡아도 이미 이득을 거둘 대로 거뒀기 때문에 그건 그래요. 아 구성훈 선수 굉장히 지금 상황 좋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야 진짜 역시 구성훈 선수 정말 노련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대공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드랍식을 활용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상대가 3팩이다라는 것을 봤다라는 게 네. 정말 큰 정보가 된 거죠. 예, 상대가 아머리라든가 골리앗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그렇다면은 드랍식으로 견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서 상대방의 앞마당 쪽을 조금 마비를 시켰고요. 이렇게 되면 유일하게 센터를 잡고 있는 게 정민기였는데 센터를 이제 다시 뺏기는 그런 정민기니까 추가적으로 탱크도 없고요. 네. 자 이거 막기 위해서는 막아야 될 병력들이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미리미리 이제 센터 쪽에 나와서 준비하는 거 좋고요. 아 이러면서 드랍시 계속 괴롭힙니다. 계속 괴롭혀요. 이게 왜 또 계속 괴롭힘이 되냐면은 상대가 구성훈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드랍시 어느 정도 쓰다가 빼고 그 다음에 탱크 벌처로 센터까지 치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네. 심리적으로 탱크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타이밍에 드랍시 한 번 더 들어간 거고요. 자 레이스도 나왔어요. 네. 자 정민기가 지금 미네랄 멀티는 구성훈 선수보다 빠르게 먹고는 있지만 일꾼을 많이 잡혔기 때문에 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고요. 네. 자 전진하고 있는 구성훈 선수. 자 근데 일단은 정민기 선수 조금 탱크 달라붙어가지고 말벨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와중에 드랍스 또 떨어졌어요. 이제 골리아 계속 괴롭힙니다. 신 모찰이거든요. 네. 중앙 지역에서 교전하고 위쪽에서는 또 본진 일꾼 피해 있고. 야 정민기 선수 정말 머릿속이 어지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근데 사실 커맨드 센터를 아예 대놓고 사실 갔다가 지어도 6시 쪽에다가 지었어도 되거든요. 네. 근데 조금 더 이제 견제를 지금 시도를 하다가 추가 벌티가 늦은 거는
만약에 이 탱크를 안정적으로 잡아먹고 미네랄 멀티를 돌리는 가운데 구성훈 선수의 6시 멀티를 못하게 만들고 자신은 오히려 12시 멀티를 한다 그러면 경기는 다시 또 바뀔 수 있어요. 네. 아, 마인 대박을 또 노려보는 정민기 선수였는데 그렇게 큰 이득까지는 못 거뒀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레이스를 모으고 있다는 점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카운터가 될 수 있겠네요. 상대 어쨌든 드랍십은 쫓아내긴 했습니다. 아이고! 아, 이런 시스템가 지금 놔줘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추가적으로 있는 하고 있는 미네랄 멀티, 그 다음에 그 미네랄 멀티를 바탕으로 12시 멀티까지 하면서 뭔가 경기를 뒤집으려면은 지금 타이밍에 나오는 레이스와 탱크 공격을 한 번은 버텨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아, 레이스 클로킹까지 골리앗 하나 잡아먹고, 아, 이렇게 되면 정민기 레이스를 잡을 유닛 자체가 없고 탱크를 또 뒤로 빼게 되면 구성훈 선수한테 입구 지역을 쪼이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미네랄 멀티는 날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 참 정민기 선수로서는 야, 이 레이스가 너무나도 달갑지 않으선 네 스피 한번 뿌려주면서 자, 그래도 그냥 무시하고 가는 구성훈인데요. 네. 자, 다리 쪽까지 밀렸는데 다리 건너오게끔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아, 지금 밀까 말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정민기 선수가 한번 막아주고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지속될 것 같진 않아요. 곧 있으면 뚫릴 것 같습니다. 위태위태해요. 네. 자, 그래도 정민기 선수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신 부여잡고 구성훈 선수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앞마당에서만 쥐어짜서 공격으로 오는 아주 공격에 좀 매진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추가 멀티를 더 과감하게 시도한 게 아니라 그래서 본인이 다리 쪽만 안 건너오게끔 만들고 미네랄 멀티 돌리면서 12시까지만 먹으면은 모르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리를 건너오기 위해서 지금 계속 공격입니다. 구성훈 아까부터 시종일관. 아, 정말 쉴 틈을 아 밀렸어요. 않고. 밀렸어요. 이거는 멀티 하나 더 먹고 있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게다가 뭐 미네랄 멀티이기 때문에 사실을 추가적으로 12시 멀티까지 먹어야 해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동족전에서는 미네랄 멀티가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지는 않죠. 가스 네. 멀티보다 별로 소중하지가 않습니다. 네. 아, 자, 이렇게 입구 지역 잡히게 되면 뚫으려는 정민기 선수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죠. 빨리 지금 입구 쪽을 다리 쪽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추가 멀티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성훈 선수는 경기를 굳히려고 할 텐데 끊임없이 지금은 빨리 저기에서 더 유닛 추가되기 전에 사실은 밀어내야 되거든요. 네, 거침없이 몰아붙이고 있는 구성훈 선수입니다. 네. 이렇게 입구 쪽이 장악당하게 되면 미네랄 멀티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털릴 수밖에 없는 어려워요. 유닛 흘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섬세함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정민기 선수. 네. 상대가 너무 생각보다 공격적이거든요. 그쵸. 한 번도 쉴 시간을 주지 않고 연타가 들어오니까 뭔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만한 틈이 없습니다 지금. 자, 이러다가 박세정 선수가 올킬하겠다라고 말했던 걸 구성훈 선수가 해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네. 장면이 살짝 엿보이네요. 예, 이후에 내리 이제 모든 선수들을 또 잡아내는 네. 아, 이런 그 상황을 구성훈 선수가 만들어내는 것을 박세정 선수는 선수석에서 구경할 수 있겠죠. 네. 네. 아, 참. 아, 이거는 근데 밀렸다고 볼 수밖에 없겠고.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서 팩토리가 7개까지 늘어나고 있고 추가적으로 구성훈은 6시 멀티까지도 먹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정민기가 역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지금 당장 뚫어야 되는데요. 네. 당장 뚫어야죠. 급하게 뚫어야죠. 이 지역을 여기 있는 탱크 다 잡아먹고 다리 쪽을 자신이 수복을 한 이후에 몰래 멀티도 돌리고 그 다음에 12시 멀티도 돌리고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돼야 됩니다. 아, 정민기 선수 몰래 멀티 가고 있죠 한시 쪽에. 네, 근데 아직 뭐 멀티라고 보기 힘든 건 앞마당이 떴어요 지금. 앞마당까지 잃어버리게 되면 정민기 선수는 원가스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탱크 충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구성훈 선수 한시 지역 확인했고요. 네. 자, 올멀티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구성훈 선수는. 그렇죠. 구성훈 선수 3시 멀티까지 커맨드 지어주는 모습이고 아, 밀어내야 하는데 밀어내야 할 병력이 없습니다. 네. 이제는 슬슬 자원도 부족해질 겁니다. 앞마당이 네. 떠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밀어내도 구성훈 선수가 추가 병력으로 그냥 센터만 휘어잡고 있으면 그냥 아예 답이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정민기 선수가. 그렇죠.
이걸 밀어낸다고 치죠. 그리고 안마랑을 복구한다고 쳐도 멀티를 견제할 수 있을 만한 수단이 아예 없잖아요. 압박하는 병력보다 추가적으로 오는 병력이 더 많은데요. 이 경기를 위해서 군대까지 미룬 정민기 선수인데 여기서 무너지나요? 아, 안타깝습니다. 이 구성훈 선수의 공격력을 공격 직접 당해보니까 상상 이상이거든요. 진짜 추가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서 멀티 빨리 가져가고 더 많이 가져가고 반땅싸움 먼저 해야지 이런 생각 안 하는 선수가 구성훈입니다. 무조건 공격, 머릿속에 공격밖에 없어요. 그렇죠. 랠리 포인트도 지금 앞마당에 찍어둔 게 아니라 자신의 거의 센터 지역까지도 찍어내는 구성훈이기 때문에 그냥 아예 봐줄 생각이 없습니다.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아, 거기다가 지금 7시에 커맨드 짓고요. 올멀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성훈. 그렇죠. 아. 맵이 온통 빨간색입니다. 예, 이게 프로의 실력이다라는 거를 압도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구성훈 선수의 욕망이 드러나는 예, 이런 그 올멀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정민기는 지금 아쉽다 이겁니다. 자신은 경기를 진 거를 아는데 지지! 지지 나와주면서 네, 슈퍼파이트 스페셜 파이널 챌린지. 자, 이렇게 해서 구성훈 선수가 정민기 선수를 또 잡아내면서 이제 3-1로 콩두 팀이 앞서 나갑니다. 네, 역시 구성훈 뭐 구성훈을 잡아내기 위해서 정민기 선수가 나왔습니다만은 똑같은 빌드로 출발을 했을 때 어떻게 이제 균형을 무너뜨리느냐 이거를 구성훈이 너무 잘 알아요. 결정적인 타이밍에 들어갔었던 SCB 정찰 한번 이게 경기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렇죠. 테란전에 자신감이 넘쳤던 정민기 선수인데 경기에 패배하고 나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제스처를 취해주고 있고 구성훈 선수 내가 이렇게 이제 나왔어야 했냐 뭐 이런 자신감 넘치는 표정입니다. 지금 침울 하죠 정민기 선수. 네, 100일 동안의 합숙이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예, 그 안에서 100일 동안 합숙하면서 프로들을 이기기 위해서 준비했던 시간들이 머릿속에 스쳐갈 테기 때문에 네. 예, 정민기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100%를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가장 클 거고요. 네, 전 프로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고 전 프로의 섬세함은 너무나도 섬세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데이터가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은 정민기, 김건욱, 안정호 선수가 제거된 가운데 남아있는 선수는 데이터가 지금 나와있는 박재영과 조기석이 남아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콩두 선수들은 조금 경기하는 데 있어서 수월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민기 선수가 나갔으니까 박재영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기석. 아, 데이터로 봤을 때 테란전에서 강한 거는 조기석 선수거든요. 네, 네 조기석을 조심스럽게 일단은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럼 조기석 선수가 나올 거라고 예측하시는데 어떤 선수가 나올 것 같으신가요? 일단은 테란전에 있어서 박재현 선수가 3승 6패로 승률이 33%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석 반면에 조기석은 3전 3승 0패 100%의 승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기석이 여기서 무조건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박재현이 나온다 하더라도 뭔가 준비를 하고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닉바라스가 현재 스코어 1위고요. 콩두팀이 3위입니다. 그래서 3대 세트 스코어가 3-1이 됐고요. 자 이렇게 구성훈 선수를 제압하기 위한 테란의 카드인 정민기 선수가 나왔었는데 아쉽게 이 전프로의 벽을 높게 깨닫고 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과연 구성훈 선수를 꺾을 다음 선수는 어떤 선수가 올라오게 될지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